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자면 듣자마자 신기한 잡지식들을 한 번에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예요. 다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한국에도 별의 바다가 있다. 혹시 몰디브 별의 바다라고 아시나요? 해양의 플랑크톤이 해안에 밀려와 충격을 받으면 파란색으로 빛나는 바다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흡사 판타지 느낌이 나는 곳이죠. 한국에도 이런 파란 야광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삽시도의 야광바다. 8월부터 9월까지 물과 물이 세게 부딪힐 때 이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이 야광충의 존재 때문이라고 해요. 배가 지나다닐 때나 파도가 몰아칠 때 이렇게 푸른빛을 띈다고 하네요. 삽시도 이외에도 경남이나 포항에서도 발견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특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봐야지. 두 번째 잡지식,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세다. 말벌에게 쏘이면 한 방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독의 세기로만 따지면 우리에게 친숙한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꿀벌에 쏘였을 때보다 말벌에 쏘였을 때 더 위험한 것일까요? 꿀벌은 한 방을 쏘면 빠지지 않는 형태의 침을 갖고 있고, 말벌은 몇 방이고 꽂았다 뺄 수 있는 형태의 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낭의 크기가 말벌이 꿀벌의 100배의 크기로 압도적으로 크죠. 독을 여러 번 많이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말벌이 꿀벌보다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면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말벌의 독에는 꿀벌의 독이 없는 신경 마비 물질 만다라 톡신이라는 성분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독의 세기로 따졌을 때 꿀벌의 독이 말벌의 독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은 참 신기하네요. 물론 말벌이 훨씬 위험한 곤충이지만 말이죠. 세 번째 잡지식, 인도에도 이런 성이 있다. 인도의 성하면 타지마할 같은 궁전이 떠오릅니다. 뭔가 아시아의 느낌이 섞인 웅장함, 뭐 그런 게 떠오르죠. 하지만 인도에도 중세시대 유럽의 성과 비슷한 성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은 인도 라자스탄주 남부에 위치한 라자스탄 구릉 요새라는 곳인데요.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자스탄 구릉 요새는 치토르가르, 쿤발가르, 사와이 마도프르, 잘라와르, 자이푸르, 자이살메르 총 6개의 장엄한 요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와, 근데 이 건축물들이 8세기경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었다니 다시 한번 인도의 클래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전 세계의 높은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떠올려보세요. 대부분 에베레스트, K2, 칸첸준가, 로체, 마카루, 초호유산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산들을 비롯한 14개의 8000m 봉우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 모두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중국, 티베트 자치구, 네팔, 부탄 등 수많은 나라에 걸쳐있는 산맥, 히말라야 산맥. 높은 산을 보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히말라야 산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낫겠군요. 그리고 이런 높은 산들이 한 산맥에 모두 있다는 거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다섯 번째 잡지식, 2020년 출산율과 사망률. 2020년 대한민국은 최저 출산율을 보유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입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한 명이 되지 않는 0.84명을 기록하게 되죠. 출생한 아이수가 27만 24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20년 전년도 1만 명 늘어난 30만 5100명이 되었다고 하죠.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 3만 3000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0.84명. 대한민국 정말 어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성게의 알. 많은 미식가들이 극찬을 하는, 흔히 말해 운이라고 불리우는 이것, 성게의 알입니다. 근데 사실 운이는 성게의 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란을 하기 위한 기관, 성게의 정소와 난소라고 하죠. 그래서 성게의 경우 수컷과 암컷 모두에게 운이가 나오는 것이죠. 수컷의 운이와 암컷의 운이의 맛의 차이가 있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싸서 많이 못 먹어봤거든요. 쭈르륵. 아무튼 성게의 알로 알려진 녀석이 사실 성게의 생식소였다는 것, 충격이네요. 일곱 번째 잡지식, 맹꽁이의 울음. 맹꽁이는 왜 맹꽁인지 아시나요? 맹꽁맹꽁 울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컷 맹꽁이가 암컷을 부르는데 다른 수컷과 자신의 목소리를 암컷이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한 마리는 맹 하고 울고 한 마리는 꽁 하고 울기에 맹꽁이로 불리게 된 것이죠. 신기한 게 이게 서로 박자가 맞지 않았을 때 서로 싸우기도 한대요. 이렇게 해요. 좀 귀엽지 않나요? 여덟 번째 잡지식, 과거의 기내식. 요즘 기내식을 보면 뭔가 끼니를 때운다는 느낌이 있죠. 맛있다는 느낌을 받긴 힘듭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내식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옛날 비행기는 부유한 사람들만 탈 수 있었기에 항공사들은 기내식의 진로 승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은 고급 레스토랑에 견줄 정도였죠. 랍스터가 나오기도 소갈비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공되었었다고 하죠. 하지만 1952년 이코노미 클래스가 생기며 이 화려했던 기내식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큰 벽을 만나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항공기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이미지가 생기며 프리미엄 기내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만들었죠. 물론 현재도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식은 조금 많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황금시대의 기내식만큼 화려하진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죠. 근데 고급 레스토랑과 견줄 정도의 기내식이 있었다는 것 참 재밌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느새 몰사 신잡이 46화까지 와버렸네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잡지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제보와 많은 관심으로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앞으로도 몰사신잡 컨텐츠 더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